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권사님 따님이야. 네, 박봉수 권사님 따님. 박봉수 권사님 따님 만났어요. 샬롬샬롬 곱수 목사입니다. 저는 동경 신주쿠 시내에 왔는데요. 신주쿠에서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한국 간판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보이나요? 숙성할 숙자인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고기도 숙성이 되면 아주 맛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 숙자 아래서 인터뷰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일본 도쿄에 사시는 조신혜 집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일본에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 게 좀 있어서. 네, 뭐 대학생 같은데. 아니요.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 엄마예요. 그죠? 네, 네. 네, 대학. 학교 다니는 아이 엄마가 엄마이고요. 또 늦둥이 아이가 지금 6학년? 네. 그렇구나. 우리 컵쇼 TV 시청자들은 박봉순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김포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캐나다에서 아이와 함께 그 이렇게 공부하고 아이 공부시켜놓고 캐나다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죠. 네네. 그래서 일본 입국 비자가 안 나와서 한 3개월 머물렀나요? 아니요, 6개월 정도. 6개월. 네. 네. 일본 가족 남편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영 비자로 계시는데 가족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불소 TV로 시청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고불소 목사 이렇게 그때 만나고. 네. 근데 나 처음 본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봤어요? 아니, 그때 처음 뵙죠. 근데 그 전에 엄마. 캐나다에 영상 보여줘. 영상을 계속 보내주셔서 영상으로 뵙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가서 또 뵙고. 아, 그렇구나. 또 여기 와서는 또 계속 영상으로 만나 뵙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던 것도 생각나고. 네네, 그럼. 작전시나 이렇게 기도회도 함께 하고.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 큰 축복이다. 아멘. 네. 이 일본에 오면서 일본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보는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한인들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워주셨고 그 깨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내가 이 시대가 이렇게 긴박한 시대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아 정말 우리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또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일단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또 국사 TV를 시청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실시간으로 저도 계속 같이 이렇게 기도도 올리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신주쿠 사시는 거죠? 네. 여기 살면 한인들 교회에서만 만나고 다른 데서 만날 뭐 원래 친구들이 좀 있나요?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회 분들과 교회 분들, 친구들. 교제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따로 뭐 이렇게 한 건 없고. 아마 우리 컵쇼 TV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들으면 또 기도해 줄 건데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죠? 아 지금 인재를 어쨌든 이렇게 큰 대기업에 소개해 주고 인재 영입하는 네네. 회사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IT 기업, IT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 필요한... 지금 시기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대만이나 한국 네네, IT 인재들 네네. 네, 상당히 탐내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인재들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고 또 아니면 일본에서도 네. 발굴해서 네, 네. 대기업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도 어쨌든 인재가 필요하고 네. 또 그분들은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원하고 네, 네. 그렇구나. 그걸 언제부터 했어요? 아, 저희 둘째 태어나고서부터 했으니까. 나는 이런 직업이 있는 걸 몰랐어요. 아, 한국에는 없죠. 어, 왜냐면 저희가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데 일본은 IT 인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정직원을 뽑으면 아마 이제 회사에서는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IT 계열은 프로젝트를 딱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아, 곧 몇 년 이렇게 약간 계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남편의 회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대표예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대기업에 인재를 넣는 회사를 하고 계시구나. 네. 회사 이름을 혹시 알려도 되나요?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HJC라고요. HJC? 네. Human and Job Corporation. Human and Job Corporation.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 회사가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캐나다에 대학생 딸이 있고 네.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이요. 아, 그리고 여기 6학년 딸이 있으니까 네. 엄마나 아이 또 지금 이제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될 만하네요. 네, 아직은. 대부분, 네. 그죠, 아직은. 네. 보통 이제 대학 보내고 나면 이제 나만의 시간, 또 나를 위한 그런 삶,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내를 위한 시간을 많이 네. 할애하고 있는 거죠. 아직 좀. 딸이 홍주아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주아가 예쁘게 생겼어요. 엄마 닮아서 그런가. 아, 그래. 커프스 목사 알죠, 주아가? 그럼요. 알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그러니까. 영상 보고 하니까. 응. 일본에서도 커프스 목사 보면 반가워해요, 주아가. 아,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커프스 목사 오니까 어때요? 아,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저 어제부터 막 예, 만나고 뵙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랬어요. 맞아 맞아. 내가 동경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동경 교회가 한국대냐고. 아, 근데 이 동경에서는 동경 교회 하면 거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동경 제일교회, 동경 무슨교회, 동경 순배군, 동경 원들이 네, 많잖아요. 있는데 그냥 동경 교회로. 제가 온다고 동경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동경에 교회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요예배를 가서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코프스 용사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배려가 안 돼서 했는데 또 찾아갔다고 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저를 또 만남을 기대해 줘서 너무 감사했고 이름이 조신의 사람이 이름을 참 예쁘게 줬다 엄마가. 네. 엄마는 이름이 봉순이잖아. 네. 약간 컨처리티가죠. 근데 이름이 봉순이어서 아마 딸 이름은 예쁘게 재겠다 생각했나 봐. 아, 그래서 네.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엄마가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통 큰 맞아요. 그런 그 스케일이 있는. 네, 그래서 보셨어요. 엄마가 전도도 많이 했어요. 예, 워낙 예, 전도를 네. 예전부터 예, 그게 또 사명이.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 지금도 행복해 하세요. 과연 목사님 만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할 거니까 네. 남편을 이제 남편도 내 소개 듣긴 듣죠. 네. 그래 감사해요. 허리가 좀 아프셨다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어놓으니 남편의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네. 디스크 깨끗한 받고 뼈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업할 때도 힘있게 사업하고 또 정말 재정에 기름을 받아서 이제 저 이스라엘 향하여 또 이렇게 알리아와 교회 세우는 것도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또 방학 때 주와 데리고 오세요. 네네.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네네. 일본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아이가 학교 다니다 보니까 맞아. 네, 그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그럼.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 결혼 전에는 뭐 했어요? 뭐 본인 직업 있었어? 저요?
여러 가지 했었고요. 어, 그래? 네, 여러 가지 했었는데, 네, 차 세일즈 했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현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IMF죠? IMF 와가지고 제가 대우자동차에 이렇게 입사를 해, 그러니까 지원했을 때 그때 처음 저희가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차, 마티즈, 뭐, 티코 이런 걸 그때 그래. 팔아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가 원하는 부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했구나. 네, 합격은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영업 부서로 네, 일단 배치를 받고, 배치가 받고. 그리고 잘 파는,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가 보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너무 그때는 너무 숨기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저희 그 영업하시는 그 지점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좀 뭐랄까 성실한 면 이런 걸 보셔가지고 그때 대우자동차하고 쌍용자동차라는 회사인데 그게 분리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쌍용자동차로 저를 스카우트해 가셔서 거기서 이제 카세이드를 몇 년 했죠. 대기업에서 근무했구나. 남편은 그 전에 캠퍼스에서 만났고. 네. 그 연애 기간이 오래됐나? 네, 오래됐죠. 7, 8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일본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결혼하고 이제 아빠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일본에 관련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와서 오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오후에는 학교를 이제 어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저는 이제 돈을 거기서 좀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제 안 오겠다. 근데 남편은 조금 아이한테 더 넓은 기회를 주자. 네가 와라. 좀 이렇게 하다 3년 한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게 됐고. 그랬구나. 네. 잘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좋은 사업 자체가 아이템이 좋은데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너무 이제 월급이 이제 영업 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짜게 받아서 내 아이들을 다 키우려면 안 되겠다. 나가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그 안에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막 이런 부분을 두 부모 자녀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정말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뭔가 우리가 자녀를 이제 희생하자.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이 나는 이제 아빠를 못 만났으니까지만 그런 아빠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귀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는 때니까 남편을 깨우는 거는 아내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신부는 바로 이거예요. 숙자. 성숙해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숙자 밑에서 영상을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인사 나누고 해주세요. 예,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진하는 저희 코프스 전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씨 특전사 열심히 하시고 댓글 남기고 있나요? 예,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가 뭐예요? 저요? 제펜시네. 제펜시네. 맞아. 네. 제펜시네.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펜시네가 조시네. 예,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지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온라인 우리 성도거든요. 한국에 오면 또 우리 교회 현지 교회 오는 거니까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제 제펜시네 댓글 오면 이분. 예. 휴먼 씨의 그 다음에 엔자 코퍼레이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막내딸 이름은 홍주화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딸은? 홍주연입니다. 홍주연이고 남편은? 홍성관입니다. 홍성관. 네. 홍성관 사장님. 지사님, 네,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하시는 왕의 신부들 시리즈 인터뷰를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 여기가 어디죠? 신주쿠. 동경 신주쿠 삼겹살집에서 숙성 앞에서 샬롬 샬롬. 네, 삼겹살이라고 얘기 안 하다가 아무래도 뭐지? 이게 뭐지? 네, 역시 삼겹살 드리겠구나. 감사해요.